해병대 전 부대의 대부분 인계가 되어 불려져 왔던 목로주정과 또는 서울의 왕대포집. 부대마다 다르나 목로주정과 또는 서울의 왕대포집으로 불려졌습니다. 본인의 중대에서는 목로주정과로 인계를 받았었습니다.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를 통해 가사를 볼 수 있는데요. 가사가 나와 있으나 부대마다 인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. 이 사가는 목로주정과와 수나가가 합쳐진 사가라는 설이 있습니다. 윗부분이 목로주정과 아랫부분이 수나가라고 하는데요. 저는 두 사가를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. 목로주정과의 원곡은 찾지 못했지만 수나가라 불리우는 원곡은 존재하는데요. 수나가의 원곡은 1953년 한복남 작곡 한정모 노래의 에레나가 된 순이입니다.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자 에레나가 된 순2로 바꾸고 안다성님이 노래하면서 히트를 치게 되는데 이 곡을 토대로 사가를 만든 것이죠. 여기서 나오는 순이는 전쟁 후 먹고 살기 위해 서울에 상경하여 서양인을 상대로 술집 일을 하게 됩니다. 그 시절 이들을 일컬어 양궁주라고 했었습니다. 노래의 제목인 에레나가 된 순이를 보시면 에레나는 서양인들을 상대하던 술집 잡부 양궁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. 안다성님의 에레나가 된 순이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그날 밤 그 잔 앞에서 그 옆전 갤레에서 보았던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. 저는 인계받을 때 세레나라고 받았는데 세레나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더군요. 그러나 원곡을 따져봤을 때 에레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다르게 인계된 것 또한 부대의 전통이기에 인계 내용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제가 인계받은 목로주정과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. 서울의 왕대포집은 해병대 안식처 서울의 사창가는 해병대의 보금자리 막걸리 연사발의 목로주점주인 마담 해병대의 사랑을 받고 하룻밤 풋사랑의 순나는 울었다 오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계급이 쫄병이라고 사랑해도 쫄병이더냐 목로주점 주인 마담 눈물의 순아야 내 이름은 순아랍니다 그러나 여기선 세레나예요 그냥 18번으로 부른답니다 술이 좋아 마신 술이 아니랍니다 괴로워서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고향의 부모님이 고향의 여동생이 보고파 웁니다 그날 밤 그 역전 그 역전 캐바레에서 보았다던 순아는 거짓입니다 실패 감던 순아가 다 홍치마 순아가 오늘 밤에도 캐바레에서 춤을 춥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의아한 게 목로주정과에서는 화자가 해병이었다가 수나가에서는 화자가 수나로 바뀌는 게 이상하긴 했는데요. 아마도 목로주정과와 수나가가 합쳐졌다는 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